바보는 돈은 왜 벌어?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글만 쓰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긴 나도 글만 쓰고 살고 싶었는데 딴짓만 하고 살았지. 학생들 가르치는 건 그래도 재밌지 않습니까? 싫어, 애들 가르치는 거. 왜요? 그냥 애들한테 신뢰가 안 가. 저놈이 나한테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놈인지, 그럴 자세가 되어 있나. 아니면 말로만 선생님 선생님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이 세상엔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는 생각. 일종의 콤플렉스 같은 거지. 전 선생님이 콤플렉스 얘기하니까 안 어울리네요. 왜? 나랑 콤플렉스 없을 것 같아? 26살에 서울대 강단에 쓰신 분이잖아요. 지금 몇 시쯤 됐지? 예, 10시 다 돼가는데요. 그래? 도끼야, 나 약속 있거든? 천천히 놀다. 어디 간 거니? 혜린아! 만나러 가나? 아까부터 어디다 전화 걸고 계셨잖아요. 끝내지. 그것이 전혜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혜린은 다음 날인 1965년 1월 11일, 일요일,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전혜린의 죽음에 대해 세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수면제 과용으로 인한 사고사다. 과도한 저혈압으로 인한 자연사다. 아니, 전혜린은 자살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사고사든 자연사든 자살이든 전혜린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녀의 인생을 완성하는 마지막 선택이었을 겁니다. 취하게 하라. 언제나 너희는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의 문제다. 너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너희를 지상으로 누르고 있는 시간이라는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여지없이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갖고 취하겠는가? 술로 또는 시로 당신의 미덕으로? 그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어쨌건 취해야 한다. 전혜린이 좋아하던 보들레르의 시입니다. 너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너희를 지상으로 누르고 있는 시간이라는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여지없이 취해야 한다. 과연
전혜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문 보고야 알았어요. 혜린이 누군들 미리 알 수 있었겠어. 겉으로 봐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긴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나보고 머리를 감았다고 속삭일 때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머리를 감았다니요? 그렇잖아요. 그날따라 머리를 감고 나왔다고 말해준 건 어쩌면 자기한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걸 암시 한 걸 텐데. 왜죠? 가까운 친구였으니까 그래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고 싶었나 보지. 인생을, 사랑을, 영혼을. 몹시 괴로워지거든. 어느 일요일에 죽어버리자. 그때 당신이 돌아온다 해도 나는 이미 살아있지 않으리. 당신의 여인이여, 무서워할 것은 없느라.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나의 혼은 당신과 함께 있노라. 다시 사랑하면서 촛불은 거세게 희망과도 같이 타오르고 있으리라. 당신을 보기 위해 나의 눈은 멍하니 떠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예민해서겠죠.